어머님께서 조수석에 타시고요. 아드님이 운전합니다. 그리고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 넓어지는 곳에서 사고 납니다. 블박차가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어중간하게 이제 1차로 쪽으로 가려는 듯이 그렇게 가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다가 상대 차가 중앙선 넘진 않고 아주 빠듯하게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에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건의 사고가 있는데 1차 사고와 2차 사고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블박차 속도 빠르지 않아요. 45. 여기에서 빵! 이때 딱 늦지? 그럼 차가 지나가 붙였어요. 차를 세웁니다. 차를 여기다 세웠는데요. 여기에서요. 세우고 나중에 차를 뒤로 빼는데 어디까지 빼냐면은 뒤로 가면은 여기 갓길이에요. 네, 이쪽으로 이제 차를 빼는 중에 사고가 납니다. 그럼 다시 1차 사고부터. 중앙선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명확치는 않아요. 차를 세우고. 자, 사람 내립니다. 네, 뭐라 막 그래요? 조수석에서는 어머님 내리시고요. 운전석에서 아드님 내릴 거예요, 좀 이따가. 자, 아드님 내립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일단 차를 빼기로 했어요. 안전한 갓길 쪽으로 후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후진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상대차 운전자가 저 비상등 키 후진하는데요. 잘 보세요. 이런. 그 다음 내린 다음에 상대차 운전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내리자마자 예, 뭐라고 막 그러네, 손가락질하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촉사고 나고요. 두 번째 후진하면서. 도대체 두 번째 사고 왜 났나요? 그랬더니 상대 운전자가 어머니 보고 뒤에서 오는 차들 좀 봐달라고 그랬대요. 쭉쭉 진행하는 차들. 그래서 뒤에 오는 차들한테 이렇게 보면서 뒤쪽 보고 있는데 뒤를 들이받았어요. 보험사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서 1차 사고는 뭐라 그러나요? 1차 사고는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본대요, 경찰에서. 근데 이분이 상대차 운전자 내리자마자 쓰러지는 어머니한테 욕부터 했대요. 그리고 첫 번째 사고도 경찰은 나보고 가해 차량이라는데 억울하대요. 내가 앞에 있었고, 내가 하나의 1차로 2차로 나눠질 때 내가 1차로 쪽으로 들어갔는데 뒤에서 무리하게 들어왔는데 왜 내가 가해 차량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님이 뒤에서 그 차가 뒤로 후진하다 들이받으셔갖고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됐대요. 그래서 지금 1차 수술하고 2차 수술을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60대, 63세이신데 다시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어중간하게 진행한 블박차가 더 잘못. 왼쪽으로 무리하게 추월한 상대차가 더 잘못. 누가 더 잘못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중앙선을 일부 물었는지 아니면 빠듯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뒤에서 블박차 지나가면서 빵을 한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경찰은 불법차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불법차의 차로 변경 중 사고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후진할 때 불법차가 뒤에서 후진하고서 그 뒤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어머니한테 뒤를 봐달라고 그랬대요. 이제 한쪽 얘기입니다. 운전을 못해서 그런 건지 운전을 급해서 하는 건지. 자, 불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11%예요.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89%입니다. 근데 왜 경찰은 불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럴까요? 추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월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추월할 때는 미리 깜빡이 켜고 그리고 앞차한테 내가 지나갑니다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준다? 보시죠. 도로교통법 20몇 조에 나오는데요. 앞지르 21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차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네,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혹시 저건 아니었나? 중앙선 끊긴 건 아니야? 끊겼네. 끊겼어. 여기서요. 여기요. 이 중앙선이 끊겼어요. 이건 뭔가요? 교차로예요. 교차로에서는 앞에 가는 차를 추월하면 안 돼요. 이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불박차는 1차로, 2차로 나눠지는 것 중에서 1차로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어중간하게 한 거는 어중간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교차로에서, 여기 교차로인데 여기서 치고 나오죠. 예. 하여튼 교차로에서 추월은 안 돼요. 교차로 차로 변경 가능한데 교차로 추월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요. 이겁니다. 운전자는 반대 교통과 앞차의 교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며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에 도로 상황에 따라 깜빡이, 불 번쩍번쩍, 경운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앞지르게 된다. 즉, 앞차한테 내가 지나갈 테니 너 비키세요. 내 앞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서요. 깜빡이는 앞에 가는 차한테 깜빡이 켜도 안 보이죠. 중요한 거는 경음기. 빵빵! 그래, 뒤에 차가 오는 거라 내가 비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빵 소리가 옆으로 지나갈 때 한 번 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의 추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뒤 관계로 봐갖고 아직까지 불박차가 1차로와 2차로 물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똑같이 여러분들의 거의 90%가 뒤차가 더 잘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차가. 저도 상대차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경찰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앞뒤 관계다! 앞뒤 관계다! 맨날. 그래서 1cm라도 앞에 있으면 차선에서 물고 있으면 앞뒤 관계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물고 있잖아요. 두 차로를. 지금 두 차로. 자, 이렇게. 완전히. 이만큼이나 물고 있는데. 상대차가 무리한 앞지르기죠. 그래서 상대차가 가해 차량이야 옳겠고요. 두 번째, 후진할 때요. 질문자께서 올려주신 글에는 어머니한테 뒤를 좀 봐달라고 했죠. 저 손짓하네요. 네, 뒤를 좀. 네, 뒤. 뭐 저 뒤에 대자는 얘기인지 뒤를 봐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뒤쪽을. 네, 저 다른 차 손짓하잖아요. 뒤를 봐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손짓해요. 여기 뒤, 저기에 댑시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저 뒤에 오는 차 좀 봐주세요라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서요. 자, 뒤에 차들한테 조심하라고. 예, 조심하라고. 쾅. 예, 그 내리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내리자마자 손가락질. 아이고, 예. 두 번째 사고. 1. 후진차 100%다. 2. 아주머니 잘못도 또 10%. 많으면 20% 잘못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후진차 100% 60%. 불박차, 아니, 아주머니에게도 잘못 있다는 의견이 40%. 저럴 때요, 뒤에 이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차가 서 있으면 뒤에 수신호 해주면 괜찮은데요. 움직이고 있을 때, 차가 알아서 날 보겠지? 알아서 날 보겠지? 후진도 잘 못하네요. 똑바로 못하고. 아, 이쪽 붙여서 해야지. 왜 이렇게 오다가.
후진하는 차 봐주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봐주려고 그러면 여기 한번 보고 이쪽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서 후진을 봐주는 게 아닌데 왜 뒤를 봐줘요? 여기서 벗어났어야 돼요. 어머니는 이 차에 타셨어야 돼. 타시든가 아니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차 이렇게 뺄 때 제가 좀 뒤에서 봐줄 때가 있어요. 집사람은 제발 좀 비키래요. 여보 좀 제발 비키세요. 아, 내가 봐줄게. 아니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좀 이렇게 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봐주면 불안해 죽겠대. 그래갖고 아예 그냥 삥 돌아서 온대 앞으로요. 뒤에 사람이 봐주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요.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급발진이 있을 수 있어요. 급발진. 뒤에서 봐주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오라오라 이것도요. 내가 안전한 곳에서 차가 나한테 달려들더라도 바퀴가 똑바로 있어서 날 때리지 않을 때 그런 데서 해줘야죠. 하여튼 오라오라 그랬어 내가? 옛날 말. 오라오라오라. 그거요. 위험해요. 그래서 마음은 100대 0인데요. 아주머니한테도 일부 잘못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사고는 상대차가 잘못했고요. 두 번째 사고 뭐 어머니에게도 조금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빨리 그 뼈가 뒤에 복합골절되면은 뼈 붙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근데 요 가운데가 부러지면 괜찮아요. 뼈만 붙으면 걷는 시장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무릎, 발목 굽어지는 데, 구부러지는 데는 나중에 장애가 남아 안 굽어져 얘기해요. 그래서 안 굽어지는 장애 남는 거예요. 요 가운데를 간부라 그래 간부 여기 가운데 이런데 큰 뼈는 붙으면은 붙기까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붙고 나면 장애 없습니다. 어머님께 장애가 남지 않기를 기원합니다.